진짜 나중에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를 배우는 거 맞네. 채팅. 오, 생각보다 되게 스무스해요. 첫 마력은 말 9천 마리가 동시에 앞으로 끄는 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산연수원 저희 지금 하누리호 실습선배에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한번 가서 저희도 수업을 한번 들어볼게요. 예시가 다 잘 되어 있는지 점검해 드리고 왔습니다. 넘버 2 그리고 계속해서 항의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4시간 간격으로 아주 루틴하게 샴푸하게 PSC 인스펙터가 올라오는데 여기 이런 VN으로 자, 그래서 로딩 레이트를 풀로 최대한의 속력으로 화물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이제 매니폴드가 뭐 170. 자, 그럼 여러분 쉬세요. 아, 쉬는 시간. 매장 가자, 매장 가자. 매장 가요. 고생했습니다. 좀 부끄럽긴 한데. 저희 오늘 이렇게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오게 되었는데 네. 일단 이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을 하시다가 혹은 뭐 뒤늦게 비해양 전공자 중에 해양기사의 꿈을 안고 한번 배워보기 위해서 도전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면 원래 해양 꿈이 아니셨나요? 아, 예. 저도 원래는 해양의 꿈이 아니었죠. 저는 제가 배를 타게 될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면 혹시 전에 어떤 일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방송국에서 스태프로도 있었고 그다음에 좀 짧지만 기자 생활도 잠깐 했었고 그렇습니다. 현업에 들어가가지고 그쪽 일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괴리감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지인 중에 이쪽에서 개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해양수산연수원 오션폴리텍 과정이란 게 있다고 한번 알아보자 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여러모로 되게 괜찮게 느껴져가지고 이 과정을 수료를 했을 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연령대가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엄청 다양하죠. 엄청 다양하고 하고 온 일들도 다양하고 정말 여러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중입니다. 여기도 학년이 있나요? 1학년, 2학년? 학년은 따로 없고 저희는 퇴사고 3년, 해양대가 4년에 할 걸 저희는 이제 1년 좀 넘는 게 속성으로 배우는 거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하다가 온 사람들이 짧은 기간에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조금 있지만 그만큼 더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10초 동안 이제 홍보를 네,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선택해주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파이팅! 이번 시간에는 우리 선박 운항 중 선박을 선회시키는 데 필요한 조타기를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톱 텐설! 자, 이렇게 하면 배가 타각을 주는 방향으로 고개 슬로우 어헤드설. 그러면 저 선박의 방위를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측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션폴리텍 32기의 학생장을 맡고 있는 박선재라고 합니다. 학생장! 학생장이세요. 역시. 어떻게 해서 이 해양수산연수원을 알게 되시고 오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요. 육군 장교로 복무를 했었고 회사 생활을 좀 하다가 개인 사업을 좀 하던 중에 경기의 영향도 있었고 좀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던 와중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상급 외항선 자격증을 주는 이런 과정이 있어서 알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육군 하셨다 하며 여기 오셔서 배우는 것들이 다 처음이셨을 텐데 안 어려우셨나요? 어렵긴 하지만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또 새로운 것을 배워간다는 것에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렇게 이런 해양수산연수원에 와서 해기사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말이나 그분들의 꿈을 응원하는 한마디 해주세요.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이 해기사 과정을 꼭 도전하셔서 목표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오션폴리텍 상선상급 항해과 과정 책임 교수를 맡고 있는 권승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혹시 졸업하게 되면 바로 다 취업이 되나요?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한 100% 전원 취업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그 모 항구의 도선사 분이 한 분이죠. 아, 도선사. 모두의 꿈이 도선사시더라고요. 해양대랑 해사고랑 이제 4년, 3년 이렇게 기간이 있는데 여기는 1년 만에 어떻게 그걸 딸 수가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도 뭐 국영수처럼 기초 과목이 있고 대학교도 교양 과목이 있듯이 저희 3급 상선 3급 교육 과정은 지원 자격이 전문대졸 이상이거나 80학점 이상 이수를 하신 분들이 지원 대상이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이제 교양 과목이라든지 기초 과목을 이수했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해기 과목만 집중적으로 1000시간 이상 저희가 짜여진 교육 과정에 의거해서 1년 안에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입학하게 되면 혹시 등록금이나 이런 게 얼마나 드나요? 전액 국비 지원입니다. 숙식, 피복, 각종 교육비, 교재비 이런 것들이 다 무료고요. 한 달에 20만 원 정도의 훈련 수당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좋은데요? 지금 근데 선원들이 많이 줄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그러면 연수원에 이제 입교하시는 분들도 많이 줄고 있나요? 공급이 부족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최대한 양질의 해기사를 양성을 해서 배출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양수산연수원에 대해 홍보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해양수산연수원 오션폴리텍 과정은 일반인이 바다에 꿈이 있는 일반인이 항해사, 기관사, 나아가서는 선장, 기관장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교육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꿈이 있고 뜻이 있으시다면 과감히 도전하셔서 원하는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세 곳 갔다 와봤는데 어땠어? 학생들이 이제 선원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는 걸 보고 아, 나도 이제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 너 어땠어? 나 해양수산연수원 사랑해. 우리 이제 다음에 어디 갈까? 어디 가지? 어디 가지? 어디 가지? 어디 가지? 난 몰라. 다음 편도 저희가 부셔버리겠습니다. 부셔. 부셔버리겠습니다. 파이팅. 일단 생각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감사합니다. 야, 안녕.